야,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6시 41분. 예,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요즘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넷플릭스가 2.56을 상승을 해줬어요. 자, 넷플릭스는 이 단기적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요게 뚫어버리면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스톡게팅슬로 RSI가 매수 시간이 되어 있고요. 신고가까지는 14%가 남았습니다.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이제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더 많이 날아가는 거죠.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입니다. 그리고 AMD가 또 올라가주고요. 자, AMD가 차트가 나쁘지 않는다고 했죠. 일단은 며칠 동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AMD 지지선을 일단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홀딩이라고 했죠. AMD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이다. 도게팅 스루 RSI가 지금 매수 수익을 넣어 있기 때문에 AMD를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 하십시오. 매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AMD가 혹시나 하락을 한다면 요 2차적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160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맞고 올라갈 겁니다. AMD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크게 올랐던 만큼 며칠 동안 행보를 하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엔비디아는 강력한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내려오신다면 730달러까지 내려온다면 엔비디아를 또 매수를 또 해줘야 합니다.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행보하다가 그게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엔비디아를 매수하고요. 지금은 엔비디아를 계속 홀딩을 해줘야 돼요. 자, SOS에 오늘 0.68 약간의 조정이 났는데요. 좋을 필요 없다. 조금 내려오더라도 16달러 부근이 됩니다. 단기적 상방가는 46달러까지 열려있고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내려오면 36달러에서 추매에 들어가야 하고요. 홀딩을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할 겁니다. 스톡 게팅 슬로우 매수 시그널 RSI가 매수 시그널 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FNGU 1.24 또 상승을 해줬어요. 와, FNGU 정말 강합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0달러만 뚫어버린다면 FNGU는 지금 뭐 더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하락을 해봤자 300달러 부근입니다. 300달러 부근까지 많이 내려온다면 매수하고요. 여기 깨진다면 260달러까지 내려올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뭐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FNGU를 홀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FNG를 정말 싼 가격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면 되고요. 하루하루 계속 동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게팅수로 RSI가 매수 시간이 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플이 1% 상승을 해주는데요. 애플은 요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요. 여기서 반등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애플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세요. 지금 RSI가 드디어 매수 시그널이 떠 있습니다. 자, 불주가 1.69 또 상승을 해줬어요. 불주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줘야 한다,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간다 얘기해줬는데요. 요 매수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주는 단기적 상방 라인까지는 148달러입니다. 뚫어볼지 안 뚫어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요 148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매도와 매수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고 대상승장에는 생각보다 하락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조정이 오봤자 아스닥이 최대 5% 6%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쫄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보유할 타이밍이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힘이 더 남아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스톡게이트스로 RSI가 매수시가 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TQQ 0.72 약간의 상승을 해줬고요. TQQ도 홀딩입니다. 단기적 고점까지 62달러입니다 62달러까지 가더라도 계속 홀딩을 해주시고요. 대상승장에서는 매수밖에 없다고 했죠. 57달러까지 만약에 조정 오신다면 57달러에서 추매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계좌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FNGU 수익률 42%에 달하고 있고요. BULZ는 마이너스 22%입니다. BULZ는 마이너스 88%까지 맞았는데 존버해가지고
마이너스 2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동복사가 되어가고 있고요. 원화 투자선이 7,5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누님께서 멤버십 후원해 주셨는데요. 영상 제작한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새우과 한 봉지 월 990원. 한 달에 990원 후원 정도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금 한 달에 열심히 올려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로 한 10만 정도 버는데요. 이 멤버십 후원해 주시면 한 달에 한 20만 정도 벌 것 같습니다. 예,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자, 나스닥이 다시 올라주는 바람에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만 올라버리면 신고가가 올라갑니다. S&P 500 다운은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갈 종목은 나스닥밖에 없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이제는 새로운 가격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이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추매와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작 전문가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매수를 못해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존버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누구보다 여러분께 대상승장을 강조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테슬라가 약간의 또이또이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차트상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선을 받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6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계속 보유를 하세요. 이제 갈 종목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 빅세븐인데 제일 실발이 없습니다. 저도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60%까지 처음 맞았는데 현재 44%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보유를 할 거고요.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돈이 생길 때마다 추매로 대응할 겁니다. 미국 4대 지수는 오늘 홍조세로 끝났습니다. 자, 다우존스 0.25 약간의 하락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이 0.37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브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다 어딘 종목입니까?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스닥이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자, S&P500도 0.17 상승해줬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0.18 약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3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뭐 5월달에 할지 아니면 뭐 7달 할지 모르겠으나 올해 안에 두세 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자,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면 뭐랬습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한 85% 확률로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 비록 선방향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세요. 아, 다소 WTI가 높습니다. 80달러에 부근하고 있고요. 아, 아마 80달러만 간다면 CPI 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만 조금 더 하락한다면 최고의 골드락스라고 볼 것 됩니다. 자, 현재 공포와 담욕지수는 극심한 담욕구간 78입니다. 이 공포와 담욕지수를 보고 매수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뭐랬습니까? 이 대상승장에서는 극심한 담욕구간과 담욕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지금 뭐 세 달 동안 내내 변함없이 극심한 담욕구간, 담욕구간에서 왔다리 갔다 하죠. 공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은 짧고 대상승장은 깁니다. 조금만 하락하면 바로 추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탐욕 구간이라 해가지고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홀딩을 하세요. 레버리 곱하기 2배짜리 계좌도 인정하겠습니다. 요 계좌는 장기 투자의 계좌고요. 가만히 보유만 했는데도 수익률이 65%입니다. 마이너스 44%까지 갔었는데요. 존버했더만은 수익률이 정말 좋죠. 전혀 팔 생각이 없고요. 계속 홀딩입니다. 주식시장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은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이 명언을 계속 봐야 합니다. 인내심 있게 버티십시오. 사팔사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버스 타지 마십시오. 오늘 생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